주식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존재합니다. 그중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는 특히 주의해야 할 조언으로 이미 크게 상승한 주식에 뒤늦게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 격언은 투자자들에게 흥분과 탐욕을 조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이미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을 때로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투자하면 과열된 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이러한 행동은 주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의 열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한 기업 분석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신중함과 인내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